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코스메스와 CNT 인터내셔널 그리고 레브코퍼레이션과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다른 성격의 기업을 보고 계신 듯합니다. 화장품주를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의 주가 탄력을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화장품 섹터에서는 또 ODM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KBT 언더독 제품이라고 하는 중소형 제품들의 그 해외향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일반적인 그 제조 판매 업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보다 ODM 업체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기조는 올해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ODM 업체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고요. 그중에 코스메틱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국내 화장품 ODM 업체로서 유일하게 ODM 업체 중 작년에 증설을 단행했던 업체이기도 한데요. 기존 캐파보다 20% 이상의 캐파 증설을 하면서 이런 캐파 증설에 대한 수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K-뷰티 언더독 제품들 한국 화장품들의 그 해외 진출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온전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상되는 올해 영업이익 대비 현재 주가는 PER이 10배 미만, 9배 정도로 거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도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퓨어 업체로 최근 국내 증시가 1월 달에 연속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SK하이닉스도 가격 조정을 거쳐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그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센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이번 달 말에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이닉스에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 경쟁 업체 대비 HBM이라든지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에서 꾸준하게 경쟁적 우위를 점했다는 점이 이런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와 앞서 말씀드린 AI 반도체의 향 매출이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조정 시 최종가치의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